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과의 133페이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화성에 대한 정조의 사랑 이야기를 기반으로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화성이 지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사용된 기술들에 대한 측면들을 같이 살펴보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3페이지를 펴주시고 같이 소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new fortress built with modern science. 새로운 요새라는 뜻이고, built가 지어진이라는 수식이죠.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으로 근대 과학기술로 지어진 새로운 요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먼저 살펴볼 때, 우리가 동사부터 한번 싹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는 began, was completed. 그리고 다음 줄에 employed. 그리고 없죠? 그리고 다음 문장, extends for까지 그냥 가죠. was, were used.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have, are not destroyed가 되겠고, was made of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는 were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는 came up with. 원래 come up with가 원형인데, 과거형이니까. invented. was used to.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는 reduced. 그리고 다음 문장은 would have taken 까지 되겠네요.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Fortress began in 1794 and was completed in 1796 after 33 months of work가 되겠습니다. began이 동사니까 앞에가 다 주어가 되겠죠? 화성의 건축은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1794년에. 그리고 완성을 한게 아니라 완성이 된 거죠. 1796년인데 그 일이, 자, after가 들어갔으니까 뭐뭐한 후회가 되겠죠? 그 일에 33개월 후라는 말은 결국 1794년부터 시작을 해서 33개월 뒤인 1796년에 완성이 됐다라는 해석이 되겠죠. Its primary architect, 정약용, employed the latest building techniques of the time.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컴마, 컴마하고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죠. 이럴 때는 되게 동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축가, 즉 메인 건축가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쵸? 정약용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도입했어요. 또는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자, 여기에 지금 명사죠. 더니까. 이렇게 명사가 돼 있고, of the time이니까. 뒤에부터 긁어주면, of the time 하면은 그 당시, 즉 당대의 라는 의미가 되고, 당대의 기술은 기술인데 어떤 기술? 그죠, 건축 기술. 근데 그냥 건축 기술이 아니라 latest. 자, 요 latest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조금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원래 late가 무슨 뜻이죠? 저 늦은이란 뜻이죠.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 즉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늦은 거야. 티스트가 붙었다는 거는 최성격이 되겠죠. 그죠? 지금으로부터 가장 늦은 거니까 어떤 기술이 있었다고 하면 100년 전, 50년 전, 2년 전이라고 했을 때 가장 지금의 늦은 것, 지금으로 봤을 때 늦은 기술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쵸. 최신이라는 뜻이죠. New, 가장 new라는 거죠. 즉, 가장 최신의 건축 기술을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The fortress wall, which extends for nearly 6 kilometers, was very advanced in that bricks were used in its construction. 자, 여기에서도 지금 콤마가 나와 있는데, 여기 which라는 게돼 있죠. 네. 무슨정용법? 그쵸. 계속정용법. 화성의 벽은 6km 정도를 뻗어 있었는데, 매우 진보돼 있었어요. In that 이라고 하면,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와요. 벽돌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이 건축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먼저 주어를 보면 화성의 벽은 6km 정도를 뻗어 있었는데 건축에서 즉, 이 화성의 건축에서 벽돌들이 사용이 됐다라는 점에서 매우 진보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Brick walls have the advantage of withstanding heavy blows and are not easily destroyed. So the fortress was made of both bricks and stones. have가 동사니까 앞에가 주어가 되겠죠. 벽돌, 벽들, 즉 벽돌로 만들어진 벽들이 되겠고 the advantage 하면은 장점입니다. 그죠? 장점은 장점인데 어떤 장점이냐 하면 withstanding heavy blows. heavy blow는 이제 굉장히 돌풍, 강풍, 아주 센 바람을 얘기하죠. withstand 하면 견디다라는 뜻인데 동명사니까 아주 강한 바람을 견디는 것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바로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어를 한번더 썼겠죠. 이렇게 병렬 구조로 easily 하면은 쉽게, 쉽사리라는 부사고, are not destroyed니까 P plus PP니까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벽돌벽의 장점이 되겠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서 해석해 보면, 벽돌벽들은 강풍에 버티는 것에 장점이 있고, 쉽사리 부서지지 않습니다. So, 그러므로 그 요새는 was made of, 만들어졌어요. both가 나오면 A, and B가 나온다고 우리가 배웠죠? 벽돌과 돌들 모두를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벽돌과 돌을 함께 사용했다라는 것의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설명을 했던 거고요. Moreover, holes between the bricks were just big enough to fire guns and arrow through in case of an attack. Moreover이라는 접속사를 썼네요. 게다가 앞에서 이제 나온 내용의 연장선으로 덧붙이는 거죠. were이 동사니까 앞에가 주어인데 얘가 주어죠. Between the bricks. 벽돌들 사이의 구멍들은 just big enough 하면은 이거는 약간의 수거인데요. 아래서도 배우겠지만 뭐뭐하기에 딱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딱 크다라는 뜻으로 쓰였겠죠. To fire guns and arrows. 총과 화살을 발사하기에 딱 크다라는 뜻이고. Through in case of an attack. 혹시 모를 공격에 대해서 사용될 총과 화살의 발사를 하기에 딱 알맞은 크기이다라고 해석해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정약용 also came up with new ways to make construction easier for the workers. 정약용은 또한 came up with 요거 수거죠. 네, 원래 come up with니까 무엇을 생각해내다.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come 오는 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New ways. 새로운 방식은 방식인데 뭐 하는 방식? To make construction easier. 건축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죠. 누구를 위한? 네, 노동자들을 위해 더 쉽게 건축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형용사적 용법도 되고요. 그 노동자들을 위해 더 쉽게 건축하기 만들기 위해 라고 부사적으로 가도 괜찮겠네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he invented a new machine called 가중기. 그는 거중기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It was used to lift and pile up heavy stones with the least amount of energy. 그것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비동사 플러스 used to네요. 그죠? 그러면 사용되었다라는 뜻이죠. To lift and pile up. 자, lift는 들다란 뜻이고, pile up은 이렇게 쌓다라는 거죠. 무엇을? 무거운 돌들을. 무엇을 가지고? 에너지의 최소량이죠. least amount는. 즉,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거중기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슨 거중기예요. 거중기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무거운 돌들을 들어 올리거나 쌓는데 사용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This tool greatly reduced construction time. 이 도구는 매우 절약시켜 주었어요. 무엇을? 네, 건축 시간을 최소화시켜 줬다, 줄여줬다, 이런 뜻이죠. Without it, the construction of the fortress would have taken much longer. 이것이 없었다면 요새를 짓는 건축은 자, would have taken 우리 배웠죠.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조동사 플러스 have pp 형태입니다. 훨씬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모른다라고 됐습니다. 거중기라는 것이 그 노동의 강도를 줄여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한 벽돌 올릴 걸한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올렸으니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건축의 시간도 줄어들었겠죠. 좋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내용 중에 그 조동사 플러스 have pp를 제가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려고 여기 표를 가져왔습니다. may나 might는 약한 추측이니까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must have pp는 강한 추측이니까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would have pp는 뭐뭐 했을 것이다. 그리고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고 could have pp는 뭐뭐 할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인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법 포인트를 몇 개만 살펴볼게요.
아까 설명했듯이 extend라는 동사 뒤에 for 플러스 수치를 나타내는 명사가 오면 어떤 수치만큼에 해당하는 지역 거리 기간에 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in that이라는 녀석이 붙으면 접속사처럼 쓰여서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임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속사로 살펴봤던 more over는 더욱이, 게다가라는 의미였었죠. 네, 동의어로는 in addition, besides, furthermore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번에 우리가 한번 그 used to 시리즈를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be plus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데 사용되다였고, 똑같이 be plus used to의 동명사가 오면은 이것은 뭐뭐 하는 데 익숙하다라는 뜻이었죠. 또 하나가 비동사가 빠진 그냥 used to 동사 원형이었고, 이것은 뭐뭐 하곤 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약간 이제 포인트가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요. 우측에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은 어떤 형태냐 하면 had PP 그리고 have PP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였죠. 즉 과거에 뭐뭐 하지 않았었더라면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이런 의미였었죠. 그래서 과거사실 반대 가정, 과거사실 반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원래 원형은 If it had not been for this coat, 만약 이 코트가 없었더라면 이라는 과거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였죠. 그리고 I would have caught a cold. 나는 감기에 걸렸었을 거야. 과거사실의 반대 결과. 그래서 감기가 걸렸다는 거예요?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안 걸렸죠. 그러니까 반대 사실의 결과예요. 반대 사실을 가정한 거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had PP가 쓰였고, 이것이 우리가 시간의 그래프에서 과거에 두 포인트가 있었다면 더먼 과거인 A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즉 현재에 더 가까운 녀석이니까 시간의 선상에서 차이를 두자면 더먼게 대과거니까 had고 가까운 거는 have로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have caught이라는 녀석이 쓰였죠. 물론 조동사 같이 써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자, 야, 쓰다 보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이거 너무 길어. If it had not been for 여섯 개나 써야 돼. 이거를 그냥 확 줄여버릴 수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without입니다. 이 코트 없었다면, 자, 이 코트 없이는 하고 이 뒤에는 사실 동일하죠. 이건 생략이 안 되니까. 즉, 야, 여기 지금 조동사과 과형 플러스 have PP 쓰였네. 그럼 우리 이거 어떨 때 쓰냐? 더먼 과거의 사실을 반대 가정하고 이 반대 사실의 결과를 쓸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것을 without으로 줄여버려도 이게 if it had not been for 이라는 거를 누구나 알아. 즉, without으로 줄여도 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뭐 갑통알 이렇게 줄여버리는 것처럼 얘도 줄여서 쓸수 있다는 거죠. 동의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but for입니다. without, but for. 이 녀석들은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